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교회를 하는가 교회 나가서 헌금을 많이 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과연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까? 성경 말씀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각 사람 속에 있다고, 그리고 그의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무엇입니까? 바로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방인들을 위한 율법으로 비춰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. 우리는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며 또한 운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. 사람은 그러나 그 양심의 소리를 일부러 거부합니다.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자꾸만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은 그 사람의 혼을 지옥에 팔아버린 것과 같습니다. 그래서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양심이 여러분에게 인도하는 그것, 곧 하나님 알만한 그것을 마음에 두라고 또한 찾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것을 제가 오늘 이야기합니다.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신 바로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있으면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. 이 복음에 관하여 로마서 1장에는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 특히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리라고 명확하게 이 복음을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.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십자가의 사용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바로 이 순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곧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는 잘 아다시피 의인은 곧 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악에서 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.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혼이 들어가게 됩니다.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썩어버릴지 모르지만 내 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한 이 육체는 계속 썩어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구원하여 승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흥부와 진리입니다. 저는 여러분에게 흥부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흥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 순간 믿으면 지구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모축을 한다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단순합니다. 이렇게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셔서 지상인으로서 자신의 피를 모두 다 쏟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온 피를 잡담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. 이 음성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기 원하시는 분은 이때부터 하는 기도를 입으로 마음으로 잠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 저는 죄인이야.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없애버린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.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십시오. 저를 구원해 감사합니다.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입으로 마음으로 따라하신다면 즐겨지고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됩니다.